오늘 밤 파월 연준 의장은 반기 통화 정책 보고를 가지면서 발언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간밤 미국 장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영향을 미치면서 조정을 멈추는 모습입니다. 1월 장에도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과 또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의 상승세가 조정의 원인이 되면서 우리 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3000선을 1월에 한 차례 이탈하는 움직임, 조정의 그 매수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상황들이 연출됐는데 현재는 하단이 또 잘 지지되면서 코스피가 흘러가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올해 하반기에 일어날 경기 개선세에 대한 반영이다라고 파월 연준 의장이 언급을 했고요. 투자자들의 이러한 기대들이 이제 미국 국채 매도세로 이어지면서 미국의 장기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며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이제 연준이 인플레이션으로 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쪽에 또 베팅이 투자자들로부터 일어나고 있으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연준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원하는 만큼의 경기 회복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 기조를 이어간다는 점 말이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금리 상승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추가적인 유동성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논리를 좀 더 찾고 싶어 하는 것인데요. 파월 연준 의장은 추가적인 부양책에 대해서는 일단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밤 시장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 유한타 증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의 유동원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금융시장 흐름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네. 미국의 성장주 나스닥이 장 초반에는 또 급격한 조정을 받으면서 3% 이상 폭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만 지금 다시 회복을 해서 마이너스 0.5%의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의 흐름이 정확하게 지금 미국 증시의 흐름, 전체적인 흐름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 국채 금리의 상승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생각,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어떤 시장의 흐름의 변화가 이 성장주에서 가치주나 경기 민감주로 넘어가는 추세, 이에 따라서 여태까지 어떤 대장주의 역할을 했던 IT라든지 바이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런 업종들의 아주 큰 폭의 조정이 일어났었고 반면에 금리 상승 수혜주인 뭐 금융주라든지 소비재주 원자재 관련주들의 상승이 나타나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여기에 또한 비트코인까지도 고점 대비해서 15% 이상 폭락을 해서 거의 4,500달러 수준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회복을 해서 약 한 4,800달러 수준입니다. 자,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의 변화가 있다 보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굉장히 헷갈려하고 있는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과거 경기 회복 사이클에 들어섰을 때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의 시장의 움직임을 들여다봤더니 결국은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같이 넘어가면서 업종 안에서의 좋은 종목들의 상승폭은 두드러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또 기존의 대장주들은 여전히 대장주로 남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기본에 가져가던 업종과 또 추가적으로 가져가야 될 만한 업종, 즉 금융주라든지 소비재주라든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지금 시장 흐름이 어떤 대세 하락장의 시작이다, 유동성 회수의 가능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서 시장을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베팅이 강화됐을 때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가파르게 진행된다면 연준에서는 이러한 것을 대비하는 조치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유동성 장세가 끝날 수도 있다라는 그 우려가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시장 장세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 목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체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기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인상기에 좋은 그러한 섹터들도 같이 편입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금융주와 소비재주
말씀해 주셨고요. 기존의 주도주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전해주셨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이제 시장은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는 의견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제 우리 장에서도 경기 민감주 쪽의 움직임이 상당히 양호했는데 오늘장 전략 제시해 주시죠. 네. 항상 사이클이 만들어질 때는 대장주가 주도를 하고요. 그 대장주의 상승폭은 어떠한 업종보다도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2000년도 닷컴 버블이 이어질 때까지 경기 침체에서 고점까지 있었던 사이클의 기간을 보시면 9년이 넘습니다. 그때 구간에 나스닥의 상승폭은 거의 S&P 상승폭의 8배 가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키 맞추기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라든지 뭐 가치주라든지 이런 쪽에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업종들이 주도주 대장주로 만들어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이를 한국 시장으로 예를 빗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 있어서 우리가 전반 신 언바라고 해서 전기차,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반도체 장비, 신재생 에너지, 언택트 산업, 바이오 산업에 대한 초점을 맞추어 가고 있는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조정이 제법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던지고 금융주나 뭐 이 중공업주나 뭐 경기 민감주로 이 포트폴리오로 조정을 했다가는 정말로 큰 위기에 봉착하실 수 있다라고 경고성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대장주가 이끌어 갈 것이고요. 또 이익이 증가하는 쪽은 이런 대장주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SK하이닉스든 전기차 관련된 삼성 SDI든 실적 장세가 이어지는 업종은 분명히 대장주들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너무 빠르게 경기 민감주 쪽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삼가하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오늘 시장의 흐름 잘 보시면 한국 증시가 지금 이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 대장주라든 이 전반신 업종의 어떤 대표적인 종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상승 폭이 달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